그럼 요 이제 또 다음 단계 있잖아,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대손 예상했습니다, 그죠? 요 부분 요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예상한 겁니다. 내년에 돈 떼인 건 아니잖아, 그죠? 회수불응된 건 아니고 예상만 했고. 이제 요 경우에 예상을 했는데 실제 대손이 되는 경우 있죠, 그죠? 예, 대손 발생. 요건 이제 실제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발생하는 경우. 만약에 1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실제 회수불능된,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그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회수불능, 이거. 자,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대손이 발생하면 일단, 자, 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손이 발생했다. 죽었잖아요. 응? 응. 그럼 자회는 뭐가 되죠? 똑같이, 뭐죠? 대손 상각비 100원, 그죠? 응. 대변에 이거잖아. 외상매출금, 알겠죠? 받을 돈이 회수불능됐으니까 외상매출금 감소. 알겠죠? 외상매출금. 예. 근데 이제 외상매출금 대신에 요 매출채권을 많이 씁니다. 시험에도 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외상매출금 나오기도 하고, 매출채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앞으로 많이 나오는 쪽으로 기억해 버리세요.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알겠죠?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 예. 그죠?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장부상에, 그죠? 대손 충당금이, 그죠? 60원 있더라.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 대손 충당금 60원, 대손 상각비 40원, 매출 채권 100원. 똑같잖아, 그죠? 요거는 지금 충당금이 없는 상태니까 대손 상각비가 됐고, 장부에 대손이 발생하면은 충당해서 미리 충당해 놓은 돈이 있다, 그죠? 그 60원 있으니까 요걸로 충당하고, 그 보충하고, 부족 40원 부족하잖아, 그죠? 그거는 대손상각비 하면 되죠. 예, 그래서 대손상각비 60원 있다. 그럼 차변에 대손충당금 60원 하고, 차변에 또 뭐 부족한 거면 뭐죠? 대손상각비 40원, 그죠? 이렇게 대변은 뭐하죠? 그렇죠. 매출채권 100원 이렇게.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 이거 똑같다, 그죠? 여기 경우에서도 하나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이 금액보다 이게 또 클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요것도 단, 대손 충당금이, 이번에는 130원 있더라. 자, 130원 있다, 그죠? 자, 보세요. 대금 100원이 회수불능되었는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130원 있다, 그죠? 넉넉하게 많이 있죠? 그럼 차이 뭐 하면 되죠? 시작. 100원. 대손 충당금 100원. 대변에 매출 채권 100원. 끝났죠? 예. 대손 충당금 100원. 충당하고, 대변에 매출 채권 100원.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30원 남잖아. 남아 있죠. 그건 어떻게 됐죠? 그냥 장부에 남아 있죠, 그죠? 그대로. 예, 그거는 나중에 남아 있는 거면 그냥 놔둡니다. 그냥 잔에 남아 있으니까, 그죠? 내가 돈 퇴직금 주기 위해서 만약에 500만 원 저축해 놨는데 300만 원 나갔잖아. 200만 원 남아 있죠, 장부에.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요거. 요거는 이제 대손이 발생했다. 알겠죠? 대손 발생. 아, 대손 예상 경우하고 대손 발생 경우. 그죠? 이렇게. 예. 요거 세 건. 경우의 수. 예. 대손이, 자, 보세요.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회수불능 되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대변 똑같네. 그죠? 매출 채권 배우 똑같습니다. 그죠? 아.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변에 매출 채권. 그리고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
충당금이 있으면은 충당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가피. 그죠? 이거는 충분히 많으니까 100원 하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알겠죠? 요거. 자, 그럼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 보세요. 자, 이번에는 대손이 이제 발생했다. 그죠? 회수불능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회수불능되었죠. 그죠? 회수불능되면은 이제 거래처 그 사람한테 이제 대금을 또 청구하러 가야 되죠. 그죠? 그죠? 예. 회사가 이제 부도났지만은 문을 닫았지만 그 사람 이제 집에 찾아가 봐야 되잖아. 그죠? 내가 받을 수는 받아야 되니까. 요 대손이 발생했다가 요걸로 끝날 수도 있고 요 대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렇겠죠. 그죠? 다시 또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제기를 해서 돈을 가져왔더라. 그죠? 예. 그리고 경우의 수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다시 요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아, 회수하는 경우 회수 경우가 있다. 그죠? 근데 회수 경우인데 보세요. 여기서 돈을 회수한다. 그죠? 요 회수하는 경우는 여기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알겠죠?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당기분을 회수하는 경우다. 당기분. 요거는 정기분을 회수하는 경우. 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원래 거, 원래. 이거는 작년. 그죠? 작년 또는 그 이전. 재작년. 내가 원래 회수불능되었다가 원래 회수하는 경우고, 이거는 작년에 회수불능되었다가 원래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당기분을 회수한다는 거는 장부를 아직 마감하기 전이죠. 그죠? 원래 거니까. 마감 전인. 요거는 장부 작년 거를 회수했으니까 작년이면 장부 마감 끝나버렸잖아. 그죠? 요거는 장부 마감이 끝났다. 마감이 끝났다. 무슨 알겠죠? 그죠? 당기분은 마감하기 전이다. 정기분은 마감이 끝났다. 작년 거니까. 그죠? 예. 그럼 자, 보세요. 돈을 회수했죠, 그죠? 회수했으니까 돈은 들어왔다. 현금은 들어왔다. 100원. 들어왔죠? 돈을 회수했으니까 일단은, 그죠? 원래 거든 작년 거든 거예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100원씩 들어왔는데, 요거는 마감하기 전이니까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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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전이니까. 그, 요걸, 요런 경우는, 요런 경우인데, 요런 경우는 취소한다면 차변이 있는 걸 요거 가져오면 되죠. 그죠? 여기에는 그럼 대손상가 B 100원. 요런 경우는 대손충당금 60원. 대손상가 B 40원. 1회 처리했더라면은 대손충당금 100원. 그럼 요 차변에 있던 계정을 대변에 가져가서 없애버립니다. 취소. 근데 이거는 작년도 걸 회수했으니까 마감이 끝나버렸으니까 취소를 못 합니다. 그죠? 취소를 못 하니까 장만 끝나버렸잖아. 그죠? 그때는 요 받은 금액만큼을 다시 우리가 대손 충당금 계정에다가 요래 대체해 줍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도 대손 충당금, 이런 경우도 대손 충당금, 이런 경우도 대손 충당금. 알겠죠? 예. 그래서 회수 경우는 딱 두 가지 있다. 그죠? 예. 자, 이해 안 가는 부분에서만 질문하세요. 끝났습니다. 대손 관계. 요거. 회수는 단기분 회수. 요 말이 이제 주어지겠죠. 문제에서. 그죠? 단기분이다. 정기분. 예.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고, 단기분일 때는 취소, 정기분일 때는 충당금을 증가시킨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손 회계는 크게 세 가지다. 사실. 여기 뭐가 있죠? 대손 예상. 그죠? 대손 발생. 그리고 뭐가 있죠? 회수 경우다. 알겠죠? 예. 자,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 보세요. 앞으로 좀 보세요. 자, 연습을 해볼게요. 보세요. 대손을 예상하다. 우리 앞으로 예상하다. 대손을 추산하다.
대손을 계산하다, 대손을 설정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대손을 뭐 예상하다, 추산하다, 계산하다, 같은 말이고, 50원을 예상했다 본 게 시작. 다시 시작. 대손 상각비 50원, 대손 충당금 50원. 만약에 장부상에 지금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이 40원 있다. 그럼 본 게 어떻게 하죠? 시작. 대손 상각비 10원, 대손 충당금 10원. 다음에 이번에는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80원 있더라. 그러면 시작. 어떻게 하죠? 시작. 대손 충당금 3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30원. 그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70원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했다 본 게 어떻게 하죠? 자변에 시작. 대손 상각비 70원. 매출채권 70원. 그런데 70원이 발생했는데 장부상의 대손충당금이 50원 있었다. 그럼 자변이 뭐죠? 시작. 대손충당금 50원, 대손상각비 20원, 대변에 매출채권 70원. 이번에는 대손이 70원 발생했는데 장부상의 대손충당금이 100원 있었다. 100원. 그런데 본게 어떻게 하죠? 시작. 대손충당금 70원, 매출채권 70원.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비는 뭐가 되죠? 매출채권. 알겠죠? 예, 요거 붕괴줍니다. 자, 요거 뭐죠? 대손상각비 50원, 요거. 대손상각비 50원, 요거는. 대손상각비 10원, 대손충당금 10원, 요거는. 대손충당금 30원. 대손 충당금 환입 30원. 요거는 대손 발생. 똑같이 대손 상각비 70원. 매출 채권 70원. 요거는 대손 충당금 50원. 대손 상각비 20원. 매출 채권 70원. 요거는 대손 충당금 70원. 매출 채권 70원. 그죠? 알겠죠? 그, 요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요런,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계정 자체가 좀 지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런 거는 좀 자꾸 몇 번 반복하세요. 어차피 요게 시험 문제니까, 예, 요 그대로 붕괴 자체. 자, 그러면 실제 우리, 그 문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게 한번 보세요. 대손 관계. 자, 일단은 거기에 교재 잠깐 한번 봅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 몇 페이지냐 하면은, 147쪽 한번 보세요. 147페이지. 예, 147쪽에 17번 보세요. 17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중에 정기 이전에 손상차손. 그 손상차손 하는 게 대손하고 같은 말입니다. 손상, 대손. 비용 처리했던 매출 채권이 회수되었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회계 거래를 물었네, 그죠? 예,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그럼 이거는 대손이 발생했다가 회수되었다, 그죠? 회수된 거, 두 가지 경우 있잖아, 그죠? 회수되는 거는 두 가지다, 그죠? 하나는 언제? 단기분, 또 하나는 정기분. 문제 보세요. 언제, 그죠? 정기분이죠? 정기분은 대비를 뭐 한다 그랬죠? 정기분이니까. 차변에 뭐죠?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답 1번이잖아. 그죠? 1번. 1번 답. 알겠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예. 자, 이번에는 20번. 넘겨보세요. 20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0번 문제. 기말 결산 수정 붕괴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0원이다. 결산 시에 매출 채권 잔액 20만원에 5%를 손상으로 인식한다. 대손 예상한다랍니다. 이때 손익계산서에 계산할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이래 물어봤죠. 그죠?
그럼 이거는 매출 채권 20만 원에 5%를 대손 예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20만 원에 5%를 대손 예상한다. 그럼 그 예상 금액이 얼마죠? 만 원이죠. 그 대손 예상을 만 원 한다 이 말입니다. 만 원 하는데 장부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2천 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대손 예상을 만 원 하는데 지금 장부에 보니까 충당금이 2천 있더라. 그럼 얼마에 주면 되죠? 8천 하면 되잖아. 그죠? 분개 시작. 대손 상각비 8천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8천 원. 요게 분개잖아. 그죠? 근데 묻는 말이 지금 분개를 묻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은 요거 요거 대손 상각비 얼마냐 요거 물어본다. 그죠? 얼마죠? 8천 원 답이잖아. 그죠? 요거. 그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분개 자체로 이렇게 뭐냐 맞는 거 찾아보세요 묻기도 하고. 예.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복잡습니다. 그죠? 23번. 우리 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막 그 23번이 좀 복잡했는데 23번은 왜냐하면 거래가 세 건입니다. 그죠? 그 세 건 거래를 모두 분개해줘야 됩니다. 예, 이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 잔액은 30만 원 있다. 대손과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다면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보니까 장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있습니다. 그죠? 장부상에 30만 있는데 거래가 세 건이 생겼다. 하나는 한번 해볼게 보세요. 같이 해봅시다. 자, 5월 11일 날 분개합니다. 보세요. 5월 11일 날 분개 보세요. 예, 매출 채권 38만 원 회수불능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하다 그랬네. 대손에게는 분개를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저는 다른 데 가면 분개를 잘 안 합니다만은 요 대손 부분, 요 외상 와서 대손 부분은 분개로 이해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알겠죠? 분개를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분개 위주로 제가 하는 식대로 하세요. 요런 식으로. 예. 그럼 5월 11일 날은 결과적으로 30만 원만큼 대손이 발생했다. 5월 11일 날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대손 발생 분개할 수 있겠죠? 대변은 뭐가 되죠? 대손 발생하면 무조건 대변은 뭐라 그랬죠? 매출 채권.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변한 대출 매출 채권입니다. 예, 30만 원 했죠? 자, 차변에 적어야 되는데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장부에 30만 있죠? 그럼 자, 시작. 대손 충당금 30만 원. 또 대손 상각비 8만 원. 그렇죠. 38만 원 돈 떼 있는데 충당금이 30만 원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자, 보세요. 대손 충당금 3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8만 원 뭐죠? 그렇죠. 대손 상각비 이렇게. 요렇처럼 되죠. 그죠? 예, 대손 상각비. 이해됩니까? 예. 여기 지금 38만 원이죠. 예, 예, 예. 제가 숫자 잘못 적었네. 예, 38만 원. 38만 원 회수 불능됐는데 충당금이 있으니까 충당금 30만 원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그죠? 요렇게. 자, 그다음에 예. 9월 22일 날 이제 장부상에 충당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죠. 그죠? 제로잖아. 그죠? 이제 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22일 날 한번 보세요.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그죠? 예. 매출 채권 중에서 10만 원 회수하다 그랬습니다. 돈 들어왔네. 회수 돈 들어왔다. 그죠? 얼마 들어왔습니까? 10만 원. 언제 기도왔죠? 올해 겁니까? 작년 겁니까? 작년 거죠. 그죠? 전년도라 그랬으니까. 전년도는 뭘 한다 그랬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근데 새로 또 10만 원 생겼죠? 그죠? 10만 원. 예. 자, 이제 12월 마지막 날 보세요.
이번에 기말에 매출 채권 750만 원 중에서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바로 대손을 예상하다 이 말입니다. 12월 말에 750만 원 중에서 6%입니다. 그 750만에 6%는 얼마죠? 45만 원. 자, 요거는 이제 12월 31일 날 대손 예상합니다. 대손, 요 문제는 이제 대손 예상한다, 그죠? 예상 금액이 6%니까 45만 원이다. 그럼 이때 대손은 45만 원 예상하는데 장부의 충당금이 얼마 있죠? 그렇죠. 10만 있잖아, 그죠? 예. 채로 들어왔는 거, 그죠? 10만 있다. 얼마 해주면 되죠? 35만 원. 그죠? 그렇죠. 붕괴 시작. 35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5만 원. 예, 답. 좌변에 예, 대손 상각비 35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5만 원. 붕괴 다 끝났다, 그죠? 예, 요 세 건의 붕괴. 예. 자, 요래 끝났는데, 자, 묻는 말 한번 보세요. 묻는 말이 뭐죠?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상급이 얼마냐 물어죠, 그죠? 금년에 여기 발생된 대손상급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대손상급이 찾으세요. 아니죠. 여기 있잖아. 8만 있죠? 여기 얼마 있죠? 35만원. 대손상각비 얼마냐 물었으니까 전체 얼마? 43만원 정답. 답이 43만원입니다. 예? 예? 틀렸습니까? 예. 정답이 틀렸네. 그죠? 예, 정답 체크 잘못됐네. 거기 밑에 해설은 맞는데, 거기 보면은, 예, 43만원, 요거, 35만원 하고 8만원 있잖아, 그죠? 43만원, 예, 답은 2번 돼야 된다. 아, 정답 체크 잘못됐네, 그죠? 예, 거기 23번에 2번입니다. 예, 거기 잘못됐습니다. 예, 43만원입니다. 예, 43만원.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요거 붕괴, 그죠? 예, 붕괴해서 그 대손상이 얼마냐 묻는데, 결국 이제 대손액에는 세 가지다, 그죠? 대손 예상 관계, 그죠? 또 하나 뭐죠? 대손 발세. 또 하나 뭐 있죠? 회수 경우다. 그죠? 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 각각 세 가지. 요거. 요거만 이해하면은 이 부분이 끝나버리죠. 그죠? 요 파트. 외상 끝나버립니다. 예. 요게 핵심이니까. 요거. 알겠죠? 대손 관계는 요거. 그럼 이제 이런 계정들은 쓰임만 얼마 되고. 간단간단하게, 요 계정의 쓰임, 뭐, 이런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이런 거. 이런 거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계정 과목에 대한 요 이해만 하면 되니까, 뭐, 답 찾기는 쉽죠. 요겁니다, 요거. 대손 관계. 요거는 거의 뭐,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하고 안개하다시피 요거는 붕괴하는 건 알아야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가고 넘어갑시다. 대손 예상하다. 자, 다 같이 참여. 시작. 요거 뭐죠? 시작. 대손 상각비 100원. 대손 충당금 100원. 60원 있다 뭐하죠? 좌변에 대손 상각비 40원. 대손 충당금 40원. 요거는 130원 있다. 시작. 30. 요거는 대손 충당금 환입 30원. 자, 일단은,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 요 말 나왔다, 그죠? 요거는 예상. 예상하는 거고, 요거는 발생됐다, 그죠? 그 대비는 뭐 되죠? 매출 채권 100원. 요것도, 매출 채권 100원. 여기도, 매출 채권 100원. 그죠? 대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충당이 없는 상태, 없는 상태는 자비는 뭐가 되죠? 대손 상각비 100원. 요게 60원 있다. 시작. 대손 충당금 60원, 대손 상각비 40원, 여기는 130원 있습니다. 차변은 뭐 되죠? 대손 충당금 100원, 예, 끝. 그죠? 예. 그 다음 여기 와서 이제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회수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 말이 나옵니다. 단기분이다, 정기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돈을 회수해. 차변은 뭐가 되죠? 현금. 차변은 현금. 알겠죠? 요거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다. 그죠? 현금, 현금. 요거는 단기분이라 그러면은 뭐가 되죠? 취소. 취소. 정기분 하면 뭐죠? 대손 충당금. 그 요 경우는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이. 그죠? 요게는. 이런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 그죠? 요 1번의 경우에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원, 대손 상각비 40원, 3번인 경우는 대손 충당금 100원. 알겠죠? 요게 차변에 있던 게 대변에 오는 거니까 취소가. 정기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대변에 뭐죠? 대손 충당금.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래서 대손 회계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 대손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번에 요거 한번 해볼게. 그 외상 매출금액은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 이제 요거 알겠죠? 어음이다. 어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음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약속어음입니다. 환음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그 무역거래에서 발생되죠. 약속어음. 그럼 만약 이런 거죠, 그죠? 우리 A라는 사람이 B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죠? 물건을 팔고 B로부터 요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내가 1개월 후 또는 뭐 3개월 후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어음을 받죠. 그죠? 이런 약속음. 그 약속하는 정서입니다. 그죠? 이름을 받았다. 그럼 A는 이 사람은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돈 받을 사람입니다. 그죠? A는 수칭이라 하고 B는 돈 줄 사람이죠. 이 직업이잖아. 그죠? 예, 직업이. 그럼 이때 이 돈은 받을 사람, A는 받을 사람, B는 줄 사람입니다. 그죠? 어음은 누가 발행했습니까? 그렇죠. B가 발행했잖아. 그죠? 발행한 사람은 나는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발행이라 이라죠. 그럼 이 약속음은 발행한 사람이 직업인입니다. 같죠. 그죠? 이제 받을 사람 수치인이고. 그럼 이제 A 입장에서는 A는 음을 받았으니까 A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약속음을 받았다 이라면은 A는 장부에다가 약속음이라 안 적고 우리 이제 회계에서 요래 하자 약속을 해놨죠. 그죠? 장부에다가 요래 표시하자 합니다. 무슨 음? 받으름. 요렇게. 알겠죠? 받으름이라 하고. B는 음을 발행했으니까 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부에 뭐라 적어야죠? 직업음. 그죠? 이렇게. 그럼 받으름은 무슨 계정? 자산. 직업음은 부채. 그죠? 이거는 자산을 나타내는 부채입니다. 이 계정. 알겠죠? 이런 약속음. 환음은 무역거래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뜻만 아시고 그냥 약속음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거다 보시면 되고. 예,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보세요. 우리 A 입장에서 이 받을 음, 이 받을 음이라는 거는 자산입니다. 그죠? 직업음이라는 거는 부채 계정입니다. 그죠? 줘야 될 B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 채무자. A는 채권자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럼 요 A 입장에서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요 받을 권리가 언제 소멸되겠죠? A는 받으름이 언제 권리가 언제 없어지죠? 만기가 돼서 돈 받으면 없어지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자, 요거 보세요. 받을 권리. 받으름. 요 권리잖아. 그죠? 받을음. 요게 감소, 소멸. 또는 뭐 여기서 감소되는 경우.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받으름이 내가 우리 장부에 내가 받으름 적어놨잖아. 그죠? 그 자산에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없어지는 경우.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는 첫째 언제가 되겠죠? 첫째는 뭐죠? 그렇죠. 만기가 되어서 대금을 회수하면은 받을 권리가 없어지죠. 대금 만기 대금을 받으면 결제 받으면 이제 장부에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뭐가 있겠죠? 음을 남한테 넘겨줄 수 있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배서. 배서라 해요. 배서. 배서 양도. 들어봤죠? 배서 양도. 남한테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배서 양도. 이 배자는 디배자 이 말입니다. 배서. 뒷면에. 뒷면에 김행날인 하죠. 이름하고 거기에 예, 그 뭐 주민등록번호 적어가지고 배서. 글을 써서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배서 양도.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 흔히 말하는 깡한다 이라죠. 그죠? 깡. 그걸 뭐라 하죠? 할인한다 이랍니다. 할인. 요 할인이 바로 뭐냐? 깡. 뭐 쉽게 여러분들 그냥 깡한다 생각하세요. 은행이라든지 돈을 그죠? 예. 어떤 금융권에다가 을 갖다 미리 돈 좀 받아내는 거죠. 그죠? 미리 받는 거. 이런 경우도 내가 어음이 넘어가 버렸잖아. 그죠? 돈을 민요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는 부도날 수 있죠. 그죠? 어음 부도. 이런 등등의 사유로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가 있다. 그죠? 예. 근데 다른 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요거, 요거 한번 보자.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자, 만약에 보세요. 내가, 예, 우리 회사가 내가 어음을 하나 받아놨습니다. 그죠? 요 어음의 만기일은 요 어음의 PA라는 사람한테 받아놨다. 한번 P라는 할까요? 요 어음의 만기가 3개월입니다. 만기일이. 예. 그 만기가 3개월짜리 어음을 하나 받아놨었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한 달 후에. 그럼 한 달 후에 만약에 우리가 금융권에 뭐 은행이라 합시다. 예, 은행에 가져갔습니다. 그죠? 한 달이 내가 원래 3개월이 있으면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달 후에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져가서 요 어음을 은행에 넘겨줘야 되죠. 그죠? 은행에 넘겨주고 돈을 받아냅니다. 그죠? 예. 그럼 은행에다가 어음을 넘겨주고 어음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내죠. 그죠? 어음을 주고 돈을 받아냅니다. 이걸 우리가 어음을 한다. 할인이라 이랍니다. 할인. 알겠죠? 할인이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3개월 후에 돈을 받으니까 내한테 이자 받겠죠? 몇 개월치? 원래 석 달치 어음입니다. 그죠? 3개월짜리인데 요 내가 한 달 후에 어음을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몇 개월치 어음 줘야죠? 이자. 두 달 줘야죠. 그죠? 두 달치. 요거 이자 줘야 되잖아. 요거 빼고 이자 빼고 내가 받을 돈 얼마고 실수금 실제반도 얼마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예.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우리 왜 이자 계산을 해봤잖아. 그죠? 그냥 이자 계산하는 거. 예. 그럼 요 이제 숫자 살짝 읽어볼게 보세요. 이, 만약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그 액면 금액이 있죠. 그죠? 은 만약에 이게 금액이 200만원짜리다. 이때 액면입니다. 연이자율. 연이율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12%다. 12%다. 예. 그럼 요 경우에 두 달치 이자 얼마일까요? 액면은 200만원입니다. 이자율이 12%다. 두 달치 이자 얼마죠? 예? 4만원? 예. 1년에 얼마죠? 24,000원. 한 달에 얼마? 2만원. 두 달, 4만원 맞죠? 그죠? 그럼 4만원 만큼 이자가 4만원 생기잖아. 그죠? 그럼 두 달치 이자가 4만원입니다. 그 4만원 빼면 얼마죠? 196만원. 답. 그죠? 4만원 빼고 받으면 되니까. 요 두 달치 이자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하느냐. 이자인데, 할인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인료. 예. 이자인데. 그러면은, 자, 보세요. 200만원짜리 어음을 내가 은행에 넘겨주고, 두 달치 이자 주고, 두 달치 이자 은행에다가 떼고, 내가 받는 돈, 두 달치 이자는 4만원이니까, 4만원 빼고 얼마 받으면 되죠?
196만 원. 그죠? 이렇게 문제 내면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요 3개월도 이자 계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음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죠? 어음은 일반적으로 무이자부 어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전부 요걸 무자를 빼버립니다. 이자부 어음이다. 이렇게 문제를.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3개월 동안에 여기 이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받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받아야 되고 요거는 줘야 되잖아. 빼고. 그 이자 계산을 두 번 하면 됩니다. 요거는 3개월 이자 본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이자보험이랍니다. 이자보험. 그럼 3개월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두 달씩 빼면 되겠네. 그럼 요걸 한번 해볼게 보세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문제 1이 주어집니다. 예, 이때, 자, 연이율이다. 그죠? 어음의 이자율은 12%. 하나 더 주어집니다. 은행의 이자율. 은행은 우리보다 좀 높겠죠. 그죠? 보통,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12%고 은행 이자는 15% 주어졌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이자 공제하고 나면은 내가 받을 돈 얼마고, 뭐 실수고, 그죠? 이렇게. 자, 석 달치 이자는 더하고 두 달치 뺀다. 그죠? 자, 일단 음악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해 봤으니까 요거 계산합니다. 보세요. 액면은 200만 원. 요 이자는 몇 프로 그랬죠? 12%. 몇 달치죠? 3개월 12분의 3 이렇게. 원금 200만 원에다가 이자율 12%, 석 달치 12분의 3. 알겠죠? 그 계산 얼마 나오죠? 6만 원. 6만 원 나왔다. 그죠? 요 이자는 내가 받는 이자잖아. 그죠? 받는 거. 예. 그럼 3개월 후에 내가 6만 원 이자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3개월 후에 받을 돈이 얼마가 되죠? 206만 원이죠. 그죠? 석 달 후에. 6만 원, 석 달 이제 6만 원 받아야 되니까. 그 206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도 3개월 만기가 되면 이 돈 받겠죠? 그죠? 206만 원. 그죠? 그러면은 두 달치 계산할 때는 요거 20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206만 원에다가 206만 원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은행이잖아. 몇 프로를 그랬죠? 15%. 오, 0.15. 몇 개월? 두 달. 12분의 2. 요게 은행 이자. 요래 나옵니다. 예, 조금 복잡네, 그죠? 예, 계산이 가 있는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요거 넣어서 보세요. 206만 원입니다. 그죠? 206만 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15%, 0.15에다가 두 달 치니까 12분의 2 했습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5만 7천? 5만 1,500원? 5만 1,500원 나옵니까? 6, 6, 25. 아, 맞네. 5만 1,500원. 자, 이번에 보세요. 우리가 만기에 받을 206만 원에다가 은행이자 요만큼 주고 받아야 되잖아. 그죠? 주고. 그럼 내가 받을 돈 얼마? 이제 알겠죠? 빼마 되잖아, 이거 빼마. 그럼 답 나왔네. 답 얼마죠? 내 주머니 들어올 돈 얼마죠? 200, 예? 200만 8,500원. 예, 정답, 끝. 이렇게. 요게 시험 문제, 요거, 요거. 시수금 얼마고, 요거, 물어봐, 요거. 그 이자 계산 두 번 하는 겁니다. 아. 요거는 우리 이자, 우리 내하고 요 발행인, 그죠? 요 B하고 우리끼리 이자율은 12% 요고, 은행 이자는 15%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요 액면은 200만 원에다가 이자율은 12%, 요거 3개월짜리니까 12분의 3 하면 6만 원. 그럼 만기에 받을 돈은 206만 원이다. 그죠? 그 206만 원에다가
은행이자는 15%, 두 달치니까 12분의 2. 요거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주고받아야 되잖아. 요건 내가 받을 돈, 요거는 줄 돈. 요거 딱 빼고 나니까 요거잖아. 실수금. 그죠? 요게 시험 문제. 요게 세 번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거. 요거, 요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수업 중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해되었으면은 제가 예제 문제 하나 더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니다. 자, 요, 음에 대한 거 이런 걸 알겠죠? 요 예제 문제 여기다 낼게. 요쪽에. 자, 이번에는, 내가 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 음의 만기는 6개월짜리. 6개월짜리인데, 요 은행에다가 할인받았다. 예, 2개월 후에 예, 할인받았으면은 받을 돈 얼마고, 요거는 두 달치, 그러면 4개월 이자가 있죠. 그죠? 줘야 되겠죠. 이때 요 주어진 조건은 이 음의 액면 금액은 500만원. 이자율, 음에 대한 연이자율은, 예, 음의 연이자율은, 딱 들리는 모르겠네. 10%. 연이자율은 10%고, 은행 이자율, 은행 이자율은 12%로 가정합니다. 이때 이 음을 할인했습니다. 그죠? 그 내가 받는 돈 얼마고 물어봤다. 그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6개월짜리 음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가 두 달 후에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그죠? 6개월짜리 가지고 있다가 두 달 후에 은행에서 할인받았는데 음 액면은 500만원짜리고 요 음의 이자율은 10%. 그런데 은행에 할인할 때 그 이자율은 12%였다면은 내가 받을 실수금 얼마냐 물어봅니다. 예, 실수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504만원. 그 다른 분들도 계산해 보세요. 그 이제 계산 문제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 회계에서 계산 문제가. 예. 그 이런 건 어려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그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 외상에서 대손 같은 거, 이런 거 붕괴하고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이론 문제고, 이런 건 이제 계산 문제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자 계산 두 번 하면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기에 받을 돈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 500만 원이고, 요 500만원 내가 음의 이자율은 10%입니다. 그죠? 0.1. 이거는 6개월짜리니까 12분의 6이 되죠. 그럼 이 이자가 얼마냐 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25만원.
요건 이제 받을 돈이잖아, 그죠? 이자. 요건 내가 만기에 받는 이자니까, 요로, 플러스, 그죠? 그럼 이제 만기에 받을 돈은 525만 원입니다. 그 525만 원, 만기에 받을 돈 525만 원 중에서, 만기에 받을 돈 525만 원 중에서, 은행에 줘야 될 이자, 그죠? 은행 이자율은 12%. 그렇죠. 요, 은행, 요, 할인 기간은 4개월, 그죠? 10분의 4, 4개월. 여기 얼마나 오죠? 예, 21만 2천 원. 맞습니까? 20? 아, 21만 원. 예, 21만 원. 그럼 요, 요것도 이자잖아, 그죠? 요 이자인데, 요,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은행의 이자는 요 이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할인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인, 내가 이자입니다, 이자. 그럼 요 이자는 내가 은행에 주고받아야 되니까 빼야 되죠. 마이너스. 그죠? 예. 주고. 위에는 내가 받을 이자고, 아래는 줄 이자. 은행에 줘야 되니까. 그럼 525만원에다가 20만원 빼고 나면은 실제 내 주머니 들어오는 돈, 실수금 얼마죠? 504만원. 정답. 맞네, 그죠? 예. 요거 빼고 나면은 504만원, 그죠? 예, 요거. 요게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예.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외상 부분에서 핵심 끝났잖아요. 요거, 대손관계. 요거 이자 하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그죠? 예. 요거는 그냥 쓰이만 알면 되고.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예,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그죠? 그럼 뭐 어음이, 외상이 끝나버렸습니다. 외상 부분. 자, 보세요. 이번에는 요거 이제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다섯 번째. 상품. 상품이 뭐죠? 아, 거기 참 문제 하나마다 연습하고 갑시다. 150쪽에 24번 보세요. 150페이지에 24번. 150쪽에 24번 찾았습니까? 그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풀어봅니다. 지금부터 해설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6개월짜리 음이네, 그죠? 6개월짜리 음을 내가 받았다가 3개월 후에 할인받았다, 그죠? 받을 돈 얼마고,
요거는 이자법이니까 더하고 요거는 빼고, 그죠? 예, 이렇게 사면 되잖아. 알겠죠? 예. 자, 요 6개월 이자 계산하면 원금이 얼마죠? 100만 원이네, 그죠? 100만 원. 요 이자율은 10% 0.1, 6개월이니까 12분의 6, 얼마 나오죠? 5만 원. 그죠? 요건 내가 받아야 되죠? 더하고. 그죠? 석 달 이자 빼야 됩니다. 그죠? 만 개 받을 돈 얼마죠? 105만 원이죠? 요 105만 원에다가 요 은행 이자는 몇 프로죠? 12%. 0.12. 몇 개월이죠? 12분의 3. 그죠? 이렇게. 얼마 나오죠? 31,500원. 요 31,000원 주고받아야 되죠? 마이너스. 그럼 이제 받을 돈 얼마죠? 101만 8,500원. 정답. 알겠죠? 그죠? 예. 101만 8,500원. 이래 시험에 나옵니다. 예, 하시겠죠? 그죠? 자, 앞으로 잠깐 오세요. 자, 이번에는 143쪽에 9번. 예, 143쪽에 9번. 찾았죠? 9번 문제 답 한번 구해보시고, 예, 9번 한번 해보시고, 9, 10, 11. 9번, 10번, 15. 세 문제 합니다. 9번, 10번,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3개월짜리 업이다, 그죠? 할인받았다. 1개월 후에 할인받았으니까 두 달씩 줘야 되고, 그죠?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주고 나면은 받을 돈 얼마고, 이 문제입니다.